제가 오늘 방송할 주제는 이찬원, 악의 외투를 걸쳐야. 이찬원, 악의 외투를 걸쳐야. 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보겠습니다. 무슨 내용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계속 많이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뽑았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 뽕숭아 학당 재방송을 다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. 암만 해도 그날 찬원군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눈여겨서 봤습니다. 물론 뭐 그 뽕숭아 학당 그 멤버 F4가 건강 상태가 비교적 지금 조금 너무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날 방송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려요. 그래서 찬원군 그 내용을 좀 제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. 그러니까 찬원군은 너무 착해서 선한 마음이 너무 커서 선한 마음이 사망 직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의 외투를 입어야죠. 그게 꼭 나빠지려는 게 아니라 나빠지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함을 지키는 그런 외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찬원 씨에게 좀 제 얘기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모든 것이 또 그게 뭐 기회니까 뭐 어쨌든 제 염려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. 제가 그날 찬원 씨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참을성이 많다. 너무 인내력이 과하다.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다 잘해줘야 돼.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을 싫어해, 염려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마음이,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. 지금 찬원군이 25살, 지금 대학생이고 졸업도 아직 안 했고 근데 사회에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아니고 그냥 점핑을 하면서 비정상적일 만큼 본인이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모자를 쓰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자를 쓰고 이 모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자기의 영광과 그 경제적인 부를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오니까 혼동스러운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철이 없는 사람처럼 그걸 즐기면 되는데 내가 이거 이래도 돼? 이게 뭐지? 막 혼동스러운 거예요. 본인 스스로가. 왜? 선하기 때문에. 선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웬 떡이냐? 그리고 그거 마냥 즐기면 돼요. 근데 찬원군은 마냥 즐기지 못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거 뭐 좀 출세했다고 변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또 그것도 생각해야지 되고 자기 스스로 그 벅찬 감정도 컨트롤해야지 되고 너무너무 벅찬 거죠. 그러니까 찬원 씨는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. 본인 스스로 능력에 의해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적당히 즐길 건 즐기고 또 적당히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자르고 거절하고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찬원군 위가 버텨내지 못합니다. 그날 찬원 씨 그 나이에 물론 요새 뭐 젊은 소아 비만도 많고 청년 비만이 많지만 딴 데는 다 날씬한데 그 배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여기 복부에 그게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배가 차고 그러니까 그 젊은 찬원 씨가 림프가 다 막혀 있다 그러잖아요. 물론 그 김무열 선생이 말이 100% 우리가
믿는 것은 조금 어떨까 싶지만 어쨌든 비교적 그 본인이 그 진단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내 몸 상태가 이래야 하고 끄덕끄덕 했다면 그 선생님의 말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죠. 근데 그 선생님은 그 피지컬만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풀어줬지만 근본적인 마음 컨트롤, 그 병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 몸에 정상적이 아니게 되니까 찬홍군 혼자 그건 누가 못 고쳐주거든요. 그래서 찬홍군 스스로 제가 이제 좀 권한다면 이렇게 명상을 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좀 찬홍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명상이라는 게 신경이 생각이 여러 군데로 뻗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. 물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명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명상을 하면 효과가 뭐야?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명상에 관심은 있는데 명상이라는 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. 설명하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 뱃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명상에 대해서 깊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저희 단체에서 교육을 하면은 제가 템플스테이, 마무리로 템플스테이를 꼭 갔어요. 그 왜냐면 모든 게 저는 마음에서 병도 얻어지고 불행한 마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갑니다. 근데 이제 하루는 템플스테이를 갔는데 명상이 뭔지 몰랐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가는 아침에 이제 예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법당으로 올라가는데 발뒤꿈치를 두고 들고 발끝에다만 힘을 주고 조용조용히 걸으라는 거예요. 소리 안 나게. 그럼 왜 소리 안 나게 왜 조용조용히 걷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발소리 나지 않게 앞꿈치로만 걸으라는 거야. 그래서 걸으면서도 왜 이렇게 걸으라 그러지? 그리고 이제 스님이 그러시는데 저 혼자 궁리를 해봤어요. 이게 왜 앞꿈치로만 걸으라고 그럴까? 그리고 왜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럴까? 그러니까 제 혼자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부터 명상에 효과가 있었어요.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앞꿈치로만 걸으려니까 모든 신경이 앞꿈치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그 앞꿈치에 가서 모이니까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지금 뭐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을 제대로 먹었나? 뭐 또 그 아침 먹다가 또 뭘 깨빡치는 건 아닐까? 아유, 남자들 몸에 껴놓으면 불안불안한데 이런 바깥에 나와 있으면서도 생각은 집에 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건 생각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죠. 나는 여기 있으면서도 내 생각은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발끝에만 신경을 줘서 걸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 생각이 어디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. 내 생각이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나를 이해시킨 거야, 스스로. 내가 이 명상을 왜 하는지 하면서 그 방법이, 이 방법이 왜 쓸까 하니까 생각을 한 군데로 집중하라는 게 명상의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이 한 군데로 집중돼야 내 생각이 혼란하지 않아서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명상을 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춤이 뭐 다도 명상도 있고 뭐 춤 명상도 있고 그 명상의 종류가 많다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뭐 이렇게 앉아서 숨을 쉴 때 뭐 숨을 내려봐라 뭐 숨을 바깥으로 쉴 때 그 숨을 봐라 뭐 이런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 걸음 명상에서 저는 저를 이해시킨 거죠. 아 명상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. 신경을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지 된다. 그러니까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때 잘 되는 것을 그 주제를 삼아서 명상을 하면 되는 거죠. 음악 명상. 나는 이 음악을 들을 때 잡생각이 안 나고 딱 이 음악을 들을 때 편안해.
그럼 그건 음악 명상인 거죠. 별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찬원군이 지금 막 찬원군은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이 사람도 좋게 해야 되고 저 사람도 좋게 해야 되고 그 신경이 막 여러 군데를 뻗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곤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찬원군은 한 군데로 마음을 모으면 소화도 잘 되고 편안하고 목소리가 피곤해지면 안 나오잖아요. 찬원군 지금 시장인데 나이도 지금 젊고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찬원군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림프절도 이게 순환이 잘 되니까 제 생각에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 전 몰라요. 이건 저의 단순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이 시청자분들 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명상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4, 50, 60대를 통해서 지금이 제일 건강 상태가 좋거든요.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자꾸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어요. 누가 뭐 제 아무리 옆에서 앉아서 내 욕을 해도 저 끄떡도 안 해요. 지금 제가 댓글 그 악플에 견뎌내는 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제가 힘을 얻은 거거든요. 물론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저를 아끼시는 분들께서 저의 악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그 정말 그렇게 그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거에는 끄떡도 하지만 않지만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저는 말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재판도 혼자 해서 이겼죠. 멘탈 이렇게 무장되어 있죠. 저는 세상에 겁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. 너무 잘난 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제 맘대로 살고 세상을 제 생각대로 이끌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제가 지배하면서 살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힘은 제가 이런 명상이나 이런 것을 제가 몸이 아프면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원군도 이렇게 해야지 신경을 막 여러 군데 쓰면 피곤한 건 당연하죠. 신경이 열이라는 게 있으면은 신경을 한 군데만 쓰면 그 한 군데 열을 집중해서 쓰지만 열이 신경인데 신경을 만약 백 군데다 놓아서 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진짜 찬원군이 노래 부르고 우리가 팬들과 즐겁게 지내고 이런 데는 신경을 못 쓰잖아요. 피곤해서 그냥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는 걸로 끝이고 집에 가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맑지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김무열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, 그 이거였구나. 역시 전문가가 짚어내는구나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물론 뭐 김무열 선생이라고 뭐 100%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분은 많은 경험에 의해서 경험칙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하다 보면 지금 찬원군이 가진 그 능력에다가 자신감도 막 생기고 찬원군 팬들이 얼마나 찬원군을 아끼고 좋아합니까? 그러면 그 지금 유튜브 안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?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는 거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할 그 정신적인 여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면 어차피 유튜브의 주인공이 찬원군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창조적인 콘텐츠가 나오기가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찬원군이 좀 이렇게 멘탈 명상을 좀 하고 적당히나 욕도 좀 먹고 살지 뭐. 어떻게 많이 내 칭찬을 받아. 그 어머니한테도 너무너무 부모한테도 잘하는 거 좋으니까 우선 부모님한테도 효도하는 거 당분간 조금 신경 끊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우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효도해도 괜찮아요. 지금 찬원군은 지금 이렇게 훌륭한 가수로 우뚝 선 것만 해도 부모님한테 이미 효도했어요.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더 잘하면 그 이상 복 받겠지만 일단 당분간 내려놓고 찬원군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찬원군만. 그리고 찬원군이 좋고 신나는 일. 지금 그 나이에 한참 놀고 데이트하고
청춘을 즐길 나이잖아요. 근데 그것도 유명세를 타느라고 그것도 못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더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차은건 견딜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의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. 왜냐, 꼰대들이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. 그렇더라도 차은건 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, 차은군한테. 그러니까 그 명상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차은군이 본인 노래를 들으면서 명상해도 좋아요. 아니면 차은군이 좋아하는 형님들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매 한 30분씩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고 그거 하다 보면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선한 생각도 떠오르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. 그래서 찬웅군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저도 정말 찬웅군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물론 뭐 저보다 찬웅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은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찬웅군 부디 건강하게 찬웅군 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